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금리 전망 담당하고 있는 민지희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금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과 2% 인플레이션을 향해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은 좀 예상했던 것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가는 2%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향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의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의 전환을 가져오고 채권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전망할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이런 전망 자료의 제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저희는 금리 전망을 할때 이제 유동성 긴축과 통화정책 여건이 기존에는 긴축적이었다가 이제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황색 선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동성, 금융시장 전체에 돈이 풀렸는지를 나타내는 유동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M2라고 하는 전체 화폐 공급, 통화량 공급에서 GDP 성장률을 뺀 것을 저희가 초과 유동성의 지표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하늘색 선을 보시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유동성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소하기 시작을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고점을 기록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장기 금리가 고점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동성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국면을 보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동성이 많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중에 풀렸던 초과 자금, 유동성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조금 더 빨리 도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7년에서 90년 이때 사이와 93년과 96년 사이 이런 국면들이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중앙은행의 또 금리 인하가 이렇게 도래했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좀 완화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화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물가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은 조금 좀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주택 시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기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좀 전년 대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신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괴리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시장에서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주택 가격은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규 주택은 이제 주택을 건설한 뭐 건설업자들이 어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불러오기 위해서 좀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동반하다 보니까 신규 주택은 이렇게 좀 감소하는 모습,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두 지표는 신규 주택이 조금 월간 변동성이 높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기존 주택 가격도 저희가 보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현재는 금리도 높고 이제 물가도 그래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금리와 고물가 환경에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도 좀 완화시킬 요인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하늘색 선을 보시면 이게 전체 미국의 가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채를 얼마나 그 소득 대비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 하늘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들의 전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현재 2007년, 8년 요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색 선으로 표시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다 보니까 모기지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대한 전체 빚 부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전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은 상당히 많이 현재 미국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가계의 소비를 계속 좀 약화시킬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소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에는 둔화 요인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에도 하락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상 경로 그리고 긴축 경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최종 기준금리는 5.5% 현재 수준에서 금리는 좀 동결 기조를 한동안 가져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중반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3개월 인플레이션 그 평균 추세를 저희가 봤을 때 이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대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일단 2%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경기도 모멘텀이 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더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년 중반 정도에 점진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에 연간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재정정책의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재정정책은 금리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은 결국에 국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의 또 상승과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년 초에 중단기물, 여기 보시면 주황색 막대기로 표시된 게 중단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기물 위주로 미국 국채 발행이 올해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많이 늘고, 또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물에서도 미국채 발행량이 좀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2분기와 3분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존에 발행하는 그 발행량을 좀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일단 재무부에서 예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국채 시장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재무부에서는 국채를 다시 상환하는 이런 조기 상환, 바이백의 그 정책도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국채에 대해서는 좀 공급 부담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를 좀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은 좀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은 10년물 금리, 특히 이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이제 금리 하락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년의 국면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참고하면서 보실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 금리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현재는 이렇게 좀 많이 확대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만큼 장기물 금리는 단기 금리와 좀 역전폭이 확대가 되면서 장기 금리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3%대 초반 정도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은 저희가 내년 중반 정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2분기 정도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해와 내년도를 보셨을 때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이 성장률, 실제 성장을 했던 성장률이 더 미치지 못했다, 잠재 성장률의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한 1.86% 정도로 OECD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제 경제의 모든 자원들을 이용을 했을 때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 적정 수준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경기에 좀 둔화폭이 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상당히 경기가 한 1%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런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사실 성장률이 좀 크게 회복이 되기가 어려운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워낙 높은 레벨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리가 높으면 사실 투자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도 좀 크게 회복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내년에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 주택 경기가 조금 계속해서 부진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렇게 올해 중반에는 좀 주택의 매물 건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그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좀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 매물 건수가 좀 많이 높아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택 매물 건수가 이렇게 높아진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주택 경기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결국에 가계 부채의 증가세를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 역시 한국은행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계 부채 증가세가 좀 완화되고 경기의 성장률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은 좀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내년에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좀 더 미국에 비해서 빠르게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가 좀 위축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차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내년도까지 그려봤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의 어떤 왜곡이 있기 전에 기존의 우리나라의 물가가 어떤 계절성을 가지고 변동을 했는지를 그런 계절성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의 물가 루트를 그려본 겁니다. 일단은 내년도 초까지는 살짝 물가가 2%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은 경기의 둔화 흐름을 반영해서 물가가 좀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좀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건전 재정 정책 기조를 현재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전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 적자를 더 확대시키지 않고 재정 적자를 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건전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내년도에 지출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표한 지표인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지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국고채, 국내 채권을 급격하게 하지 않고 좀 완만하게 발행을, 기조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내년도에 국고채 발행량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 수급이 우호적인 상황은 금리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의 하락을 내년도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내년도에 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크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이 내년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내년 말까지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지출이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지면서 내년도에 국고채 발행량이 올해에 비해서 줄어드는 부분,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리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국고채 3년물 단기 금리는 저희가 3%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장기 채권 위주의 투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반영해서 단기 채권 위주의 비중 확대를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